주식 하시는 분들 잠시 주목해주세요. 다가오는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해외 주식을 오래 봐서 뭔지 알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나는 완전 주린이에요. 해외 주식도 왕초보예요 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부터 제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뭔지, 언제, 어떻게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3분 동안 스킵 마시고 봐주세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에 속한 다음에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하셔야 됩니다. 과세 대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 기준으로 매도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가가 500만 원이나 올랐어요. 그런데 팔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세율은 20%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22%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기본공제는 250만원인데요. 자, 쉽게 얘기해보면 애플에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4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3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죠. 여기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에 제하면 50만원이 되고 여기에다가 22%를 곱해서 11만원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로 애플에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3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양도차익은 200만원이죠.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응용해볼게요. 애플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주가가 4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300만원을 번 거죠. 그런데 나이키에는 200만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1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100만원의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럴 때는 300만원 더하기 마이너스 100만원, 총 200만원이 내 계좌에 들어온 거죠. 이때도 역시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합계가 250만원 이상인데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를 곱한 만큼의 세금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언제 어떻게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사무소에서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다 대행신고를 해줍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그리고 영웅은 글로벌 영웅은4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회하고 가계산 그리고 대행신고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양도소득 신고 대행 서비스의 신청 마감일은 4월 14일 23시 59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체 뭔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면 되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쉽다. 그렇죠? 여러분, 다가오는 5월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꼭 잊지 마세요.